자, 여기는 지금 김포공항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중학교 클럽팀과 다시 한번 제주도로 동계훈련을 떠나게 됐는데 이번 전지훈련은 정말 걱정이 많아요. 아픈 손가락 같은 골키퍼 친구가 한 명 있는데 동계훈련 기간 동안에 잘 훈련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하나, 둘, 셋. 자, 왔어. 제주도 왔어. 2주도 안 돼. 오지 마라. 내가 원하는 골키퍼 플레이. 1번, 안전 최우선. 골키퍼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 안전 1번이야. 2번, 제일 중요해. 의사소통. 크고 명확한 목소리. 마지막, 킥만 막는 골키퍼가 되지 마. 코너킥 나와봐. 펀칭을 해보든 잡아보든 나와봐. 실수 많이 해도 돼. 만세골 먹을까봐 골대 안에 박혀있지 말라. 결과가 중요하지 않아. 계속 배우면서 성장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실수도 많이 해보고, 알겠지? 네. 즐겁게 생활하되 열심히 해. 진짜 힘들 거야. 특히 승우는. 견뎌. 네. 견뎌. 너는 이제 견뎌야 돼. 마무리! 엄마 점프를 높게 뜬 거야? 여기서 보이면서 해야 되나? 손에 어디서부터
좋아. 마음만 급해. 빨리 하고 싶어가지고. 무슨 잘하는 걸 알았어요. 쌩쌩이 두 개 하는데 25분. 이게 너의 현 주소다 임마. 오늘 두 개 했지? 내일 세 개 해. 모레 네 개 해. 그렇게 20일 하면 20개 하잖아. 근데 내가 한 달 전부터 너 하라고 그랬는데 너 안 했다는 거야. 2층은 얘도 빠르지 않아. 너 2층에서 공부해? 네. 가. 자, 그래서 출발하기 전부터 제가 굉장히 걱정을 했던 친구가 바로 이 친구예요. 중학교 2학년이고 팀에 3학년 골키퍼가 없어서 모든 경기 이 친구가 뛸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하면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정말 좋은 피지컬을 가지고는 있지만 운동신경이라든지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정신적으로 너무 여려서 제가 운동을 조금 힘들게 시키거나 실점을 많이 하면 울고 이런 모습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 2주 동안의 동계훈련을 통해서 실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이 선수가 조금 더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싶습니다. 요즘 저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이 친구예요. 참. 버텨, 헤이. 빗더라도 따라가서 먹으라니까. 왜 자꾸 먼저 움직여? 서. 빨리 죽여. 네. 그래.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버티라고. 빨리 와, 버텨, 해! 그래, 해! 늦었어, 잘 막았는데 왜 내가 차려오는데 아직까지 달려오냐? 버텨, 해! 해! 아, 지금! 아! 개! 빨리! 니가 맨날 케이프하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차라리 공격수가 먼저 차지. 아, 편범처럼 나가! 캐릭터! 나가! 캐릭터에서 나가! 나가서, 이제 나가서, 나가서, 나가서 접촉해야 된다, 이거. 네. 캐! 하나, 스텝, 백스텝, 백스텝, 백스텝. 아, 넘는다, 넘는다, 야! 오케이. 잡아, 캐! 잡아. 넘는다, 이거. 캐! 잡으면 끝이야. 캐! 빠르게! 어. 바깥으로 치면 안 되지, 안 되고. 일어나. 말을 골키퍼는 흔들려 흔들려 잘라 잘라 준우야 어디야 크로스가 날라와 짧아 그럼 너도 이렇게 너도 이렇게 와서 여기서 막다가 다시 흘러고 다시 가고 이렇게 해야지 잘라 하다 여기서 그냥 자르고 잘라 그럼 너도 이따 왔다가 흘러 그럼 다시 가야지 준우야 준우야 자 빨리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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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 잘라 우리 잘라 잘라 반대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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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뒤에 둘 준우야 하나, 둘, 셋, 둘! 네! 먹으면 하나 더! 자, 카메라 보고 하자. 하나! 야, 벌써 하나야! 벌써 하나야! 네! 하나, 둘! 네! 야, 하나 남았어! 아이! 가야돼! 고! 우리 끝내! 야, 너무 졌어! 하나 더! 어! 와! 너 어디로 넘어해? 넘어해! 헤이! 아!
네가 집중을 하면 한 번에 끝나. 근데 이제 집중 안 하면 계속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하잖아. 내가 시켜주잖아. 나도 싫어 하기. 여기 이렇게까지 하는데 니 데리고 니도 싫고 나도 싫은데. 아니 생각해봐 니가. 그냥 강남에 비해서 뭐가 얼마나 달라졌는데. 3학년 되면 뭐 달라질 것 같은데. 똑같다니까. 니가 노력을 안 하는데 왜 뭐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 니 꿈이 뭔데? 축구선수야? 어떤 축구선수? 그냥 축구선수는 다 할 수 있어. 회비 한 달에 100만원씩 내고 그냥 회비용 알지? 어영 도영 해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고. 아, 원래 개인이 노력 안 하는 사람 부끄러워 주시는 열심히 하는 애 해주고 싶지. 너는 어쩔 수 없어. 너는 안 하잖아.